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책은 300쪽입니다. 300쪽. 지난 시간에 암 하다가 끝이 났을 겁니다. 자, 300쪽에 우리 6대암 안 했죠? 안 했죠? 네, 6대암. 요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6대암. 자, 6대암 하면 이 정도는 뭐, 시험에 나든 안 나든 그냥 외워야 되는 거 확실할 겁니다. 자, 6대암 좀. 우리 예전에 하지 않았나, 우리? 혹시? 했죠, 분명히.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거기 반가를 3번에 보시면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보라는 건 아니고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건 뭐냐면 4번이에요, 4번. 자,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아, 보건소에 다녔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하루에 포도주 한 잔 꼭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싫다고 술을 왜 먹어? 막 이러시던 분이 한 달 뒤에 가면은 어느새 술꾼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안 된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술을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하루 한두 잔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암 예방수칙이 개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이미 아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혈압 관리 기준, 이거 그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약물요법 있는데, 이거 다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주 걱정돼 죽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어서, 저도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보건소 가시면 되게 중요한 게 이 약물요법이에요. 특히 고혈압 환자인데, 이런 병까지 갖고 있어? 그럼 좀 신경 쓰시라는 거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중에서 뭐를 할 거냐면 노인 쪽을 할 겁니다. 302쪽에 가시면 노인성 고혈압이 있어요. 리을번에요. 노인성 고혈압. 자, 대부분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저혈압이었던 분들도 다 노인이 되면 고혈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혈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120에 80으로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까지도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약간 높으면 약간 상승 기운이 따라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혈압약 때문에 뚝 떨어지면 우울증까지 온다니까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너무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상향 조정하는데 그 목표가 20입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인분이 160, 180에 160이야. 20만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160에 140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오히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한 번쯤 보시는데 좀 나중에 합격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 안 나오지 설마. 자, 그다음 이제 당뇨로 들어갈게요. 자, 당뇨 진단 기준 요 네 개 기억해 주시면 돼. 네 개인데 이것도 얼추 한 것 같긴 하는데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요. 네 개는 하나가 공복시 혈당. 자, 공복시 몇 이상? 126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갑자기 와서 저 혈당 체크해 주세요라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